제주의 가을은 무슨 색일까요? 푸른 하늘을 닮은 파란색? 붉은 단풍을 닮은 빨간색? 아니죠. 바로 이 색이죠. 노랗게 물든 제주의 가을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감귤의 고장 제주, 감귤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제주의 감귤을 다양하게 즐기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바람 부는 제주에는 돌도 많지만 이 시기에는 새콤달콤한 감귤들도 많지요. 근데 사장님 어디 계시지? 사장님 어디 계세요, 사장님? 제주도에서도 특히 감귤로 유명한 마을 하래리. 이곳에 가면 마음껏 귤을 따고 마음껏 귤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감귤 체험농장. 사장님 안녕하세요. 여기 오면 감귤을 마음껏 실컷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여기가 맞아요? 그러면은 저 감귤 주세요. 이거 통으로 이거 따와. 이 통으로 하나 가득해가지고 실컷 먹어. 그럼 제가 여기에 가득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제일 많이 달린 것 같은데 이거 다 따야지. 아니 그거 아니. 자 이렇게 좀 처음에는 길게. 네. 그 다음은 통에 놓을 때는 작게. 그러면 하나하나 정성 들여 따야겠네요. 그럼 제가 일단 한번 따볼게요. 처음 길게 자르는 건 감귤 가지가 아니라 감귤 끝에 꼭지랍니다. 꼭지를 길게 따주고 난 후 깔끔하게 꼭지 끝을 다듬어주면 끝! 귤 꼭지가 길면 통 안에 다른 귤이 긁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한 번 더 꼼꼼하게 확인해줘야 한다고요. 아니 근데 사장님, 저희 또 이렇게 촬영하신다고 레드 카펫이 아니라 화이트 카펫을 깔아놓으셨어요. 이거 왜 깔아놓으신 거예요? 이거 타이팩 그 성분인데 일단 그 배수가 차단이 되고 그 다음은 그 빛이 발사돼 가지고 더 당도가 높고 그리고 이거 깔으면은 이 제초제 김을 안 매도 돼요. 타이백 농법 등으로 당도를 더욱 높인 제주 감귤. 주렁주렁 매달린 제주 감귤을 직접 수확해보고 맛도 즐기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체험농장을 찾아왔습니다. 어린 꼬마 친구들부터 어른들까지 서툰 솜씨지만 배운 대로 차근차근 감귤을 수확해보는데요. 귤 따보시니까 어떠세요? 재밌어요. 아 재밌으세요? 네. 오, 또 직접 따서 드셔보시니까 맛은 어때요? 사 먹는 것보다는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친정 식구들하고 같이 와서 너무 즐겁고 지나가는 길에 귤농장 질려가지고 더 재밌고 즐거운 것 같아요. 어느새 방송은 잊고 감귤 따기에 열중인 윤소연 리포터. 바구니 가득 감귤을 따서 양지 바른 곳에서 하나씩 까먹으면 어머나, 아니 그 한 통을 그새 다 먹은 거예요? 아니 밑강을 타랭이 좀사가 아잔 먹음만 하면서. 아니 따다 보니까 배도 고프고 또 어떤 나무가 단지 당도가 높은지 먹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먹은 건데. 비겁한 변명입니다.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 않는 제주 감귤. 얼마나 맛있으면 북으로까지 선물 보내줬을까요? 높은 일조량은 감귤의 단맛을 높이고 적당한 바람은 감귤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제주의 자연이 기른 최고의 선물이죠. 시장에서 귤을 고를 때 맛있는 귤을 고를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꼭지가 싱싱한가. 두 번째는 이제 그 크기가 중간 따마.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노랗게 익은가. 저 같은 경우에는 혼자 사는데 박스를 작은 걸 사도 항상 썩어서 버리게 되거든요. 이거를 버리지 않고 먹을 수 있는 팁이 있어요? 감귤청이나 감귤잼을 한번 담아보제. 감귤잼 만들기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껍질을 벗긴 감귤 알맹이를 잘 으깨주세요. 적당히 으깬 감귤을 냄비에 넣고 끓여주다가 취향에 맞게 설탕을 넣어주고 마저 끓이면 끝! 당도가 높은 감귤일수록 설탕을 적게 넣는 거 알고 계시죠? 요리 못하는 꽝손인 저도 이렇게 쉽고 빨리 만들 수가 있는데 이제 귤 버리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을 때 드레싱 소스로 이용해도 좋고요. 또 뜨거운 물에 차로 듬뿍 한 스푼 넣어서
그 차로 마셔도 더욱더 좋습니다. 제주에서는 감귤을 이용해서 많은 음식들을 이용하고 있어요. 감귤을 이용해서 음식을 만든다고요? 그렇습니다. 감귤의 고장 제주답게 제주에선 다양한 감귤 음식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마을에서 직접 운영 중이라는 마을 카페. 여기가 서광리에서 운영하는 카페가 맞나요? 네, 여기는 서광리에서 운영하고 있는 뉘엉나엔 감귤 창고 카페입니다. 오랜 시간 방치되고 있던 감귤 창고에서 멋스러운 카페로 변신? 인테리어부터 메뉴까지 서광동리 사람들이 함께 만든 공간인데요. 이곳에서 파는 모든 메뉴는 서광동리 마을에서 나는 귤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감귤 메뉴로 한 음료라든가 음식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 주민들 그리고 관광객들한테 이렇게 이제 파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감귤로 만든 음식들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요. 오, 그러면은 저도 좀 몇 가지 좀 준비 좀 해주세요. 네, 그럴게요. 자신 있게 선보이는 첫 번째 메뉴, 감귤 피자. 마을에서 개발한 감귤 소스를 도우에 쓱쓱 발라 토핑을 얹고 구워주면 끝. 쫄깃쫄깃한 가래떡과 새콤달콤한 감귤의 만남. 귤 꿀 가래떡구이. 마지막 메뉴는 현대인들의 기호식품, 에이? 커피? 하지만 일반 커피가 아니랍니다. 제주 감귤 하면요, 비타민C가 최고잖아요. 그리고 감귤 메뉴로는 이렇게 귤피를 말려서 이렇게 겨울에 마시면 감기에도 좋고 이제 그 귤 껍질 속에 있는 그 루틴 하얀 부분은요, 우리 다이어트에도 좋고 아주 소화에 아주 좋답니다. 비타민C가 팍팍! 특히 요즘같이 감기가 기승을 부리는 날은 딱 좋은 음식들인데요. 감귤 커피에서부터 감귤 피자까지 때론 새콤하게 때론 달콤하게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감귤 음식들입니다. 짜잔! 음식이 완성이 됐습니다. 음식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여기는요. 감귤 꿀 가래떡구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감귤 피자, 여기는 감귤 크런치노. 감귤 크런치노. 근데 향을 맡았을 때는 감귤이 이렇게 위에 있지 않으면 있나 싶을 정도로 커피 향이 좀 강해요. 시럽이죠? 감귤, 네, 감귤 시럽을 시럽. 넣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쓴 커피를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 감귤 시럽 넣은 커피가 제 입에 딱 맞는 것 같아요. 감귤 그대로를 즐기는 것도 좋지만 때론 음료로 때론 음식으로 색다르게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마을에서 가장 대표하는 특산물로 자신 있는 메뉴를 만들어낸 서광동리. 하지만 그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음식을 다 먹어봤는데 굉장히 독특한 것 같아요. 감귤을 이용한 음식들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뭐 지금은 이렇게 탄생은 했지만은 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은 많았어요. 저희가 개발한다는 게 누가 뭐 셰프가 도와주는 것도 아닌데 우리 농촌에서 이렇게 한다는 게 그건 쉽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이렇게 해서 손님들도 반응도 좋고 이렇게 뭐 괜찮습니다. 제대로 된 가을을 느끼고 싶다면 제주로 오세요. 농장을 찾아 주렁주렁 맺힌 감귤도 보고 직접 수확도 하고 또 감귤을 이용한 다양한 퓨전 음식들까지. 올가을 노란빛 제주 감귤의 유혹에 빠져보자고요.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비타민C 가득한 감귤과 함께 맛있고 건강하게 보내세요.